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다시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 진행의 그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제가 꽤 오래전인데 그 타주에서 저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때문에 기러기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갔던 주일에 출석하였던 교회가 두 군데에 있었는데요. 하나는 레이크 포리스트라고 해서 어바인에서 샌디에고 쪽으로 조금 한 3, 40분 가면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그 교회가 미국 교회가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제가 출석을 거의 1년 넘게 출석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어바인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약간 남쪽에 위치한 또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역시 미국 교회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그 대신에 그 교회의 출석의 90% 이상이 아시안 계통, 특히 한국 계통이 많은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 그 제가 특히 그 성가대 찬양팀, 월십하는 그런 포맷, 방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그 두 교회의 그 특이한 대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레이크 포리스트에 있는 교회에 제가 아침 일찍 출석을 해서 이제 예배를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그 무대 위에 오른쪽으로 그 드럼 주자가, 드럼을 치는 주자죠. 드럼 주자가 있었는데, 그 주자가 고개를 숙이고 막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하는 그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너무나 그 예배 시작하기 한 20분 전이었었는데, 기도를 한 20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저 예배를 담당하는 하나의 그 예배를 준비하는 스텝으로서, 예배 준비하는 인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맡은 드럼이죠. 맡은 기능을 담당하기 전에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조금 전에 말한 두 번째 그 어반에 있는 모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자, 거기도 역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찍 갔었는데, 드럼 주자가 무대 중앙 약간 뒤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그 친구는 드럼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는데, 저도 드럼을 조금 치지만 아주 드럼을 굉장히 스킬풀하게 프로페셔널 이상으로 잘 칩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시간은 한 20분 예배하기 전이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의 이 회중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젊은 친구였었어요. 근데 막 드럼을 뭐 거의 뭐 연주하듯이 막 치고, 막 필인을 집어넣고, 막 브릿지를 집어넣고, 막 여러 가지 그 박자를 집어넣고, 패턴을 집어넣고, 비트를 집어넣고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체가 막 드럼 소리로 웅장했습니다. 자, 그 친구의 그 드럼 스킬 레벨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왜 드럼을 그렇게 연습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실수가 없는 그런 자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하나 느끼는 것은, 그 시간에 첫 번째 교회의 드럼 주자처럼 예배에 대한 준비를 향한 자기의 마음가짐, 기도 또는 묵상으로 준비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스킬을 조금 더 다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인의 어떤 역량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액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서 대조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제가 여기 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개인 기술을 보이기 위한 나의 기능이냐, 아니면은 그 예배를 향한 개인의 진정한 마음의 준비냐, 요것으로 서머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나의 기능이, 그 드러머의 기능이, 예를 들자면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예배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예배의 테크니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예배의 도구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보자면은 그 아주 스킬풀한, 아주 전문적인, 아주 역량이 뛰어난, 그런 스킬풀한 역량은 없어도 진정한 마음,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오케이인가, 이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느 한쪽만 제가 두둔하기 위한 그런 발언은 아니고 하나의 딜레마를 향한 하나의 서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배 인도자가 자기의 어떤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자기의 스킬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특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특송할 때에 보면은 이제 솔로도 하고 듀엣도 하고 쿼테트도 하고 또 가족들이 나와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김 집사 요번에 가족들 나와 가지고 한번 특송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김 집사님이 그럽니다. 아이, 우리는 아이 뭐 음치에다가 노래도 못 하는데 어떻게 특송을 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니, 그, 뭐, 나와서 은혜롭게 하면 되는 거지. 은혜로우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김 집사가 나와서, 이제 가족이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음악적으로 볼 때는 음정 안 맞죠. 박자 안 맞죠. 아무런 음악적인 그 스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가족이 나와서 화목하게 부르는 그 장면에서 회중들이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악성이 없어도 그저 은혜로 받아질 수 있을까? 예배 진행의 도우미로서. 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자면요. 성가대를 뽑습니다. 성가대를 뽑는데 성가대원이 없어요. 자, 성가대원이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태권도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태권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당연한 거지만은 그 크리스찬 중에서도 내가 태권도를 특히 잘하는 사람을 태권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면 크리스찬 수필가는 내가 크리스찬인 건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필에 대해서 나의 탤런트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 수필가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성가대 찬양팀이라고 그럴 때는 내가 크리스찬인 건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음악적인, 찬양적인 재질과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모인 집단이 성가대 찬양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마음, 예배를 향한 진정한 마음과 나의 간절한 마음이 it really matters.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내가 성가대원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거기에 버금가는, 어쩌면 더 pre-require 되는 요소가 뭐냐면 음악적인 재능이거든요. 그쵸? 그래야지만 내가 성가대를 감당하고 찬양팀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그 음악적,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뭐, 아트적인, 뭐, 어떤 뭐, 이벤트를 올려도, 전문성이 없는 그런 이벤트를 하여도 무조건 하느님에 대한 간절함과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은 내가 예배 인도자로서 나의 소임을 다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example에서는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배의 기능을 맡은, 특히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어떤 그
음향 기술, 뭐 무대 조명 이런 거를 맡아서 예배의 스태프로서 내가 봉사를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기능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저는 자격 미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아무리 음악성이 뛰어나고 그래도 내가 진정성과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간절성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두 번째는 그 반대로 내가 아무리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서도 내가 맡은 직분, 즉 말하자면 내가 맡은 기능, 찬양팀이나 성가대 맡았다면은 음악을 내가 못하고 성가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나의 직분을, 나의 맡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에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예배 진행에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최고의 예수를 최고의 하나님께.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최고의 예수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요구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최고의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예술에 깊게 빠져야 됩니까? 빠지지 않아야 됩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피아노로서, 바이올린으로서, 성악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려면 나의 경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나의 경지가 올라가려면 내가 그 성악,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이라는 예술의 경지에 내가 깊게 빠져야 되는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더 빠지면 빠질수록 예술의 경지가 올라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예술을 드리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나 무슨 말로 또 쉽게 비교가 될수 있는 거 아니? 어떤 유명한 중국집의 주방장이 있는데, 그 주방장이 자기의 그 평판을 듣고서 온그 손님들에게 짬뽕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짬뽕을 만들면 그 자기가 만든 짬뽕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 짬뽕을 맛을 음미해봤을 때, 아, 이 맛이 괜찮구나라고 느낀 다음에 내보내야지만 예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예술가라고 하고 그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예술에 대해서 프라이드도 없고 컨피던스도 없고 자기 예술을 자기가 느낄 수가 없다면은, 느껴서 흥미할 수 없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진정한 최고 예술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딜레마는 굉장히 지금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위 그 예배 스태프들, 예배 도우미라고 하는 우리 스태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스태프들, 도우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 리더, 그다음에 성가대 지휘자, 그다음에 음향 담당, 그다음에 PPT 담당, 무대 담당, 조명 담당, 뭐 여러 가지 담당, 뭐 서류 준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담당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 대형교회 한번 제가 예를 드릴까요? 예배를 볼 때에 찬양팀들이 있고, 미국 교회는 대개 요즘은 찬양팀과 성가대가 따로 구별되지 않고 같이 같은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담당하거나, 아니면은 또 같이 따로따로 있지만은 같이 이렇게 퍼포먼스하는 그런 위주로 미국 교회들이 많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찬양팀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예배가 진행하고 있어요. 막 예배를 이제 예배 월십 리더가 앞에 나와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담당하는 악기 담당하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또는 또 보컬을 담당하는 분들 다 하나씩 그 in-ear monitor라는 것을 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in-ear monitor 끼고 있으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첫 번째 들려오는 건 메트로놈이에요. 뚝딱 뚱뚱 딱
딱 하고 박자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박자에 의해서 드럼이나 기타나 베이스나 건반이나 트럼펫이나 뭐 여러 가지 스트링이나 그것이 그 박자에 의해 가지고 박자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어떨 간혹 그 성가대가 퍼폼할 때는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를 하지만은 찬양팀이 할 때는 워십 리더가 따로따로 나를 향해서 베이스 주자를 향해서 드럼 주자를 향해서 빠르다 느리다 얘기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이어 모니터를 보고 자기가 박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뮤직 디렉터가 앉아가지고 악보를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그 곡이 트랜지션 되니까 드럼이 필인이 들어가라. 하나, 둘, 셋, 넷, 고! 이런 식으로 그 지시가 다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예배. 하느님에게만 포커스 해야 될 예배. 그렇죠? 그 과정이 진행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지시를 하고 음악적인 역량, 이 음악적인 퍼포먼스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대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메트로놈을 주고 또 드럼 치는 사람은 자기가 안 틀릴까 해서 그 지시, 그 인이어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4, 3, 2, 1 들어가야지 하고 음악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 이것은 pure sense of worship으로 볼 때는 이게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월십을 드려야 되는데 월십을 드리지 않고 딴짓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예배 도우미, 예배 스텝한테는 반드시 진행돼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딜레마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 또는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라는 말이 있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로 나오는데 우리는 걸핏하면은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때에 하느님 말씀과 거기만 집중하자니 내 연주가 엉망이 되겠고 내 연주만 집중하자니 하느님 말씀 듣는 것이 소홀히 하겠으니까 반반 정도 하자. 그래서 반 정도 여기다 신경 쓰고 반 정도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이런 중용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래? 죽을 먹을래? 할 때, 에이, 나는 중간에 먹을래.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니까 중간에 먹을래. 이런 뜻이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길이 똑바로 있어요. 여기에서 좌, 여기에서 우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 올바른 길, 고든 길로 가라는 뜻을,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딜레마 해결에는 이런 중용의 길을 걷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간으로 살살살살 왼쪽, 오른쪽 다 겸하면서 가는 것, 이거는 통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의 테크니션이 되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구도자들이 되든지 해야 돼요. 즉 말하자면은 내가 하나님 예배 진행하는데 내가 지금 퍼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무시하고 내가 맡은 이 나의 맡은 이 음표를 똑바로 찾아가고 음을 똑바로 내고 비트를 똑바로 내는 데에 내가 집중하는 테크니션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하느님 말씀 나의 그냥 이기적이에요. 나와 하느님과의 이기적인 관계만을 생각해서 내가 맡은 그 기능을 무시하고 하느님 말씀 위주로 나가느냐 이런 딜레마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딜레마는요.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될수록 이런 딜레마는 굉장히 커지고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질수록 그런 형식, 절차, 기능화, 전문화, 그렇죠? 이게 커지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보통 세상의 예능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변해요. 자, 예능 프로그램, 뭐 재미나는 예능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뭐 1박 2일, 뭐 놀러와, 뭐 그런 예능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럼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연출가가 있어요. PD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대, 조명, 스페셜 이펙트, 음악, 별의별 게 다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스텝이 뭐 100여 명이 스텝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는데 대형교회도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뭔가 봐도 이상하죠. 이상하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은 대형교회 예배가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그 실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문 예배사, 그러니까 worship leader, worship leader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worship leader가 뭐냐? 지금 교회 찬양팀 보면은 그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worship leader가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orship leader는 여러분들이 보는 찬양팀을 이끄는 사람은 찬양 리더예요. praise team leader예요. praise leader예요. worship leader는 그것보다도 더 큰 전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orship leader는 그 worship leader라는 그 학문을 전공한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디어나 예술 공연학 그런 어떤 예술 음악이나 그것을 전공화 하신 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사실은 worship leader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가 말한 전문 예배사, 예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찬양 리더나 성가대 지휘자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가 지휘자의 기능은 그 오늘 연주를 해야 될 그 성가곡을 successful하게 퍼포먼하는 겁니다. 음정 박자 그리고 나오는 표현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휘를 해가지고 그 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나의 기능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의 여러 가지 그 악기 구성이 있는데 그 악기를 잘 리드하고 곡 선정을 잘해서 그 찬양팀 전체를 successful하게 perform하게끔 하는 것이 일단은 테크니컬하게 볼 때는 그 사람의 기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사라는 것이 그러면은 성가 지휘자나 찬양 리더나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라고 볼 때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하자면요. 찬양 리더나 지휘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프로젝트 리더예요. 프로젝트 리더. 그러니까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성가 지휘자는 성가를 퍼포먼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리더하는 사람이고 찬양 인도자는 그 찬양을 successful하게 수행하는 그 찬양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리더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worship 리더는 그런 프로젝트 리더들이 많지 않습니까? 찬양팀, 성가대, 음향, 뭐 또 조명 이런 프로젝트 리더들이 많은데 그 리더들을 총괄장하는 프로그램 리더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인데 프로그램 밑에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리더를 worship leader, 예배사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사는 음악에 그리고 또 기술에 또 퍼포먼하는 그 방법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거는 프로젝트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리더하는 거는 찬양을 리더하는 프로젝트 리더인 찬양 인도자가 그거는 담당하면 되는 거고 조명은 조명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리더인 조명 관리하는 사람이 리더하면 되는 거지 워십 리더는 거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자, 그러면은 예배사는 기능이 뭐냐? 책임이 뭐냐? 그 예배사의 sole objective,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회중의 예배 참여. 하나님이 회중에 임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 회중들 앉아서 예배드리는 회중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고효율화하는 겁니다. 고효율화. 그러니까
민숭민숭하게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거죠. 자, 그렇게 예배 참여를 고효율화하여 하느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는 영광과 예배를 통한 영광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부음,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 워십 리더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예술 기능이 최우선, 그리고 requirement인 전문 기능가들, 조금 전에 말했죠, 프로젝트 리더들, 찬양 리더 지휘자는 개개인의 기술과 역량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모 교회에서 드럼을 막 자기 기술을 보이듯이 막 이렇게 막 그냥 자기에 심취해 가지고 막 드럼 주자 있죠. 예배 보기 전에 제가 엄밀히 말씀드려서 그런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 물어야 되느냐? 그거는 개개인이나 찬양팀 리더한테는 물어서도 안 되는 거고, 물을 수도 없어요. 찬양팀 리더는 악기를 맡은 그 드럼 치는 사람이 드럼을 잘 치면 잘 칠수록 좋은 거예요. 그총 전체적인 책임은 worship leader, 예배사, 예배 인도자에게 있다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 딜레마를 여러 가지 예를 이제 들어보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왜 이런 딜레마가 생기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 미국 교회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worship leader라는 그런 컨셉이 없었고, worship leader가 없었어요. 이 생긴 지가 불과 십수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발전하고, 교인들은 커지고, 교회는 커지고, 건물은 커지고, 프로그램은 커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리더들은 많은데, 프로젝트 리더들은 많은데, 그 프로젝트 리더들은 자기 팀의 기술적인 역량만을 높이는 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다른 것 전체적인 책임을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딜레마가 생긴 것이고, 대신에 워십 리더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책임을 느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워십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현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워십 리더는 영적인 리더야. 영적인 리더. 기술적인 리더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술적인 리더는 프로젝트 매니저들, 찬양 인도자들, 성가대 지휘자들이 기술적인 리더고요. 영적인 리더자는 예배사, worship 리더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worship 리더는 예를 들자면 모세예요. 모세. 모세나 여호수아.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광야를 지나서 때로는 적과 대처하면서 싸우면서 나갈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앞에서 인도를 해요. 그렇죠? 그럼 그 뒤에 보면은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돌격하라, 뭐 멈춰라, 뭐 하는 나팔을 부는 사람이, 나팔을 부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는 무리들이 있어. 제사장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칼과 창으로 앞에 나가는 사람들과 뒤에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역할을 맡은 병정들, 그렇죠?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중간중간에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은 굳이 얘기하자면은 또 식량을 담당하는, 보급을 담당하는 무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들이 있고, 그 바로 뒤에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이, 몇백만 되는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와 나팔 부는 무리들과 법궤 나르는 무리들, 칼과 창으로 보호하는 무리들, 식량을 나르는 무리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예배의 스텝들, 예배의 도우미들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뭡니까?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보는 것을 보면요, 예배를 인도하는 데 필요한 스텝들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 요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배를 인도하는 데 도구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런 기능을 가진 무리들은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그저 앉아서 온전하게 몸과 마음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기능이고 책임이고요. 자, 그리고 총리더인 모세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모세가 식량이 모자라나 안 모자라는가 일일이 체크합니까? 법궤가 있나 없나 잘 나르나 흔들리지 않고 나르나 그런 거 체크합니까? 안 합니다. 나팔 부는 거 체크합니까? 안 합니다. 나팔 부는데 대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체크업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칼과 창든 사람의 무기가 제대로 돼 있는가, 준비가 돼 있는가, 모세가 체크업합니까? 또 그거 맡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역할은 뭐냐? 모세의 역할은,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모세의 오직 관심은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데 그의 포커스는 모든 뒤에 따르는 대열이 올바른 길로 가는가? 자기가 올바른 길로 이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길로 가는가? 또 올바른 길을 가는데도 하느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는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향해서 가는가? 또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기능들이 작동하는가를 그 프로젝트 리더들, 대장들을 통해서 체크 앤 밸런스 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영적으로 길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가는가를 확실하게 가는가 아는가 하는가를 책임을 맡는 기능. 이제 여호와, 모세 같은 사람들, 영적인 리더, 월십 리더들입니다.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 worship leader라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조금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예에서 아시다시피 그 컨셉은 오래전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전문 기능의 리더도 있지만은 영적인 리더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적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교회에서 보면 영적인 리더 또 누구 있죠? 목사님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일일이 교회 여러 가지 분야에 다 간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뭐 팔방미인이 되셔가지고 이거저거 뭐 페인트 칠하는 거, 카펫 색깔까지 뭐 화장실 고치는 것까지 다 간섭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목사님의 기능은 사실 그게 아니죠. 그죠? 목사님의 기능은 영적인 기능,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월십 리더는 영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이다. 즉 대제사장 기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스페시픽한 영적인 하나님의 포커스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서, 우리 현대 예배에서도 이런 그 월십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 인도 전문가인 월십 리더가 있다면은 제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예배 도우미들, 예배 간사들, 예배 스태프들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기서는 좌로우로 나옵니다. 중간을 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입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인도자가 누굽니까? 프로그램 매니저. 누구죠? 월십 리더. 자기들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프로그램 매니저인 월십 리더의 인도에 따라 진정한 하나님 포커스, God 포커스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중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제스트 할수 있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서없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현대 예배가 점점 대형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딜레마가 생긴다. 그 딜레마는 영적인, 기능적인 딜레마다. 영적인 것도 기능적인 것도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예배 형식, 예배 포맷, 예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은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중구난방 아무런 체계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떤 역량도 없이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법궤 뒤에 나팔 부는 사람들도요 그 나팔에 치열한 훈련을 통해서 부는데 그런 훈련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하나님한테 그냥 이기적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잃어버린 채 그저 음악적인 역량에만 예술적인 역량에만 포커스를 한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하는 게 중간을 택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도 조금 50% 신경 쓰고 음악적인 것도 50% 써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워십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워십 리더를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되겠고 그 워십 리더의 역량이 현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이 또는 나 개인의 찬양, 개인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영적인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예배 리더 하는 사람, 월십 리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Oh Lord my God, when I am awesome wonder, conceive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And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